자,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워낙 그 중요한 정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붙은 정리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두번 증명을 또 다른 걸 합니다. 예. 증명 다 했으니까, 예. 왠지 또 다시 증명하는 건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증명이 중요하고, 이두 번째 증명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전 마음에 들어요. 좋아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후에 뒤에 그 얼마 있다가 좀 배울 이 페르마 정리를 확장한 오일러 정리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이 증명이가 굉장히 비슷하게 쓰입니다. 자, 증명이는 자 매개체를 이용해요. 매개체. 그래서 매개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결국 값을 계산하는데 쓰이지 않는데. 쓰이진 않는데, 잠깐 도와줬다가, 재료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와서 도와줬다가, 본인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매개체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지난번 TSC에 한번 본 건데요. 여기서 0만, 완전 잉여계 중에서 0만 빼내요. 1부터 P-까지. 각 원소에서, 원소에다가 A를 곱합니다. 예, A. 여기서 지금 보일 거는 이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A는 아니고 P로 나눠지지 않는 그러니까 P 소수 P와 서로 소인 A에 대해서만 P-1제곱이 1이라고 보일 텐데요. 그런 A를 각 원소에 곱해요. A 곱하기 1, A 곱하기 A 곱하기 P-까지.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거를, 자, P가 5인 경우, 그리고 A가 2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S는 뭐냐면, 1, 2, 3, 4가 되고요. S 다시는 뭐냐면, 2, 그리고 4, 6, 8이 되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점은, 자, 하나하나씩 다 서로 합동인 게 생겨요. 2는 2와 당연히 합동이고요. 4는 4와 합동이고, 지금 P가 5니까요. 3은 6과 합동이 됩니다. 3은. 예, 좀 지저분해지는데, 3은 6과 합동이고, 1은 6과 합동이죠. 예, 여기 다시 써보면, 예, 1, 2, 3, 4가 있고, 여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가 있는데, 그래서, 예, 1은, 예, 6하고 서로 합동이 되고, 당연히 자기 자신하고 합동이 되고, 3은 8하고, 4는 2랑 합동이 됩니다. 이번엔 A를 3이나 곱하기 3을 할게요. 그러면, 1, 2, 3, 4. 이쪽은, 그냥,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3. 자, 이렇게 3씩 곱한 애들, 뭔가 왜 여기 3 곱하기 4인데 결국 같은 얘기지만 하나씩 또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3, 6은 1, 9는 4. 여기 좀 지저분한데 12거든요. 12는 2와 하나씩 다 짝을 이루게 돼요. 서로 합동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걸 자그 다음에 왜 이제 페르마 정리가 증명이 되냐면 자, 서로 섞여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씩은 다 짝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버리냐? 예, 이걸 양변이라 생각하고요. 합동식의 양변을, 예, 모두 곱하는 거예요, 모두. 곱한다는 거죠. 2의 경우를 들려면 무슨 말이냐? 자, 2 곱하기 1은 2랑 합동이고, 2 곱하기 2는 4랑 합동이고, 2 곱하기 3은 1과 합동이고, 예. 2 곱하기 4는 3과 합동이죠. 모두 5로. 그럼 이걸 다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도 합동의 성질로부터, 그죠? 이건 모두 곱한 것들이 서로 합동이 되죠. 그런데 이걸 잘 적는데, 자, 2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 남는 것들은 그냥 1, 2, 3, 4가 있죠. 자, 우변을 보시면 2, 4, 1, 3인데
곱셈에서는 어차피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즉, 1, 2, 3, 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매개체라고 했죠. 여기 1, 2, 3, 4가 매개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의 P-1제곱, 2의 4제곱이 1이라고 하는 얘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1, 2, 3, 4가, 죄송합니다. 펜을 떨어뜨려가지고. 자, 1, 2, 3, 4가 매개체 역할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원하는 결과를 보이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랑 5는 각각이 다 서로 소니까 그 곱한 것도 서로 소예요죠. 예, 서로 소이므로 물론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소인 건 지울 수 있다 그죠. 따라서 2의 4제곱은 1이 되는 겁니다. 5로. 자, 하나만 더 보시면 여기도 자, 3 곱하기 1은 당연히 3과 합동이고요. 3 곱하기 2는 6이니까 1과 합동.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9니까 4. 3 곱하기 4는 12니까 2랑 합동이 5로. 이쪽을 다 곱하고, 예, 이쪽을 다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냐? 3의 4제곱, 그리고 가운데 1, 2, 3, 4가 되고요. 우변도 3, 1, 4인데 결국은, 예, 순서를 바꿔줘도 같으니까, 예,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1, 2, 3, 4는 5랑 서로 소니까 지워버릴 수가 있어서 3의 4제곱은 5로 나누면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예, 감을 여러분 다 잡으셨다고 보고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감을 잡으셨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증명할까요? 지금 보시면, 예. A 곱하기 1, A 곱하기 2, 쭉 해서 A 곱하기 P-1까지가 보는 거고요. 이쪽은 이게 S 프라임이죠. 여긴 S란 집합이 1, 2, 쭉 해서 P만 쓸 까지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오른쪽이 모두 짝이 지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여기 여분을 추가하는데, 바로 뭐냐면, A 곱하기 0을 추가하고요. 여기도 하나 추가하는데, 0을 추가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쪽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완전 인역계가 되죠. 완전 인역계. 근데 A와 P가 서로 소니까 이거로부터 이쪽도 완전 인역계가 됩니다. 그죠? 완전 인역계가 되죠. 자, 그 증명하는 방법은 아시죠? A 곱하기 I가 A 곱하기 J랑 합동이라고 하면 I와 J가 합동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겹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이 S'하고 0을 추가한 이쪽이 완전 인역이 되는 거 전체가. 근데 얘는 그 중에서 0이죠. 정확히 0. 0이니까 완전 인역에서 0만을 뺀 겁니다. 여기는. S'명한 건. 그런데 그거는 이 S도 마찬가지. S도 전체 완전 인역 중에서 0만 빠진 거니까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이 섞여 있지만은 막 섞여 있겠지만 결국은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1대1 대응.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완벽한 답안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마 정리의 증명이 끝났고, 자, 이거에 활용하는 방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급히 만든 거예요. 5의 2019제곱. 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페르마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소수 p가 11이고 a가 5인 경우인데 두 가지가 이제 5의 11제곱이 5랑 합동이라는 게 있고요. 11로 5의 10제곱이 1과 합동이라는 게 있는데 둘다 물론 동치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산을 방금 이 문제에 계산할 때는 이두 번째 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에 2019제곱은 10개씩 끊어주는 거죠. 10개를 묶어버리면 1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5에 10제곱에 201제곱이 되고, 그럼 2010제곱이 나니까 5에 9제곱이 붙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1이니까 그냥 1로 바꿔주면 되니까 5에 9제곱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9제곱부터는 사실은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이제 하셔야 되는데, 5의 제곱은 25니까 3인가요? 3이고, 5의 4제곱은 5의 4제곱은 9니까 마이너스이고요. 또 제곱 5의 8제곱은 4죠. 그러면은 이거는 5의 8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고, 얘는 4 곱하기 5, 20이고, 얘는 따라서 9가 되는 거죠. 예, 11로 나누면 9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려 2000번 이상을 곱셈을 해야 되는, 거듭제곱법을 이용하더라도 상당히 수십 번의 곱셈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테르마 정리를 한번 써주니까 굉장히 작은 횟수의 곱셈하면 된다는, 되도록 바꿀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은요. 먼저 자, 다음 같은 문제. 페르마 정리를 아마 쓰셔야 하는데만 잘 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40이랑 서로 소일 때 A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168로 나눠진다는 거. 예, 봐서는 잘안 떠오르는데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한 가지는 P가 그냥 아무 소수죠. 여기서 이거는 P가 소수인 경우인데, 그러면 1의 P제곱부터 쭉 더해서 P-1의 P제곱까지를 모두 더한 거는 그걸 P로 나누면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